네, 국내 호수에서 벌어지는 축제 가운데 최대 규모인 충주 호수 축제. 오늘 그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 시각 충주 세계무술공원에서는 개막 축하 콘서트가 한창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재희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충주 무술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여름밤의 열기를 더하는 가수들의 열정적인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올해로 13번째로 열리는 충주 호수축제는 전국 호수를 주제로 한 축제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곳 무술공원과 탕금호 조정경기장 두 곳에서 펼쳐지는데요. 탕금호 조정경기장에서는 북소리와 함께 나아가는 드래곤보트 대회와 전국 물축구대회 가 열려 때론 박진감 넘치는 때론 웃음 자아내는 경기를 보여줍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육상 물놀이장도 설치돼 무료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말인 2일과 3일에는 바나나와 플라이피쉬, 열기구, 번지샷 같은 18종목의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레저 체험 페스티벌과 블랙이글의 에어쇼도 마련됩니다. 무술공원에서는 지금 열리고 있는 음악 공연이 앞으로 3차례 더 열리는데요. 오는 3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7080 락밴드와 실력파 가수들이 나오는 콘서트가 여름밤의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충주 호수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 충주 탄구모 조정경기장과 무술공원에서 마련되고요. 충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무술공원과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충주 세계무술공원에서 MBC 뉴스 허지입니다.